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티스트리 LA 에디션이 나왔죠. 이렇게 케이스도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한국달로. 저희 제품을 먼저 살펴보자면, 이렇게 비누 두 가지 제품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섀도우예요. 아이섀도우.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반짝반짝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섀도우. 두 가지 컬러예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샌드 컬러, 그리고 하나는 선셋 컬러. 이렇게 두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브로우가 아니라 요거는 저희 보통 아이브로우는 이제 눈썹 살에다 그리잖아요. 근데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눈 털에만 쓰는 거예요. 눈썹 털에만. 그래서 아이브로우가 아니라 아이 마스카라,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썹 마스카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향수. 이렇게 너무너무 예쁜 립까지. 요렇게 제품들 준비해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모델분 모실 건데요. 짠, 이렇게 오늘 모델이 준비되었어요. 제가 오늘 실명아리님 모델을 쓴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아, 이거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40대, 50대 언니들이 쓸수 있을까? 그 언니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언니를 불러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쓸수 있는 너무너무 데일리템이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실명아리더님을 모델로도 용기가 나요. 네, 맞아요. 살 빠지니까 얼굴이 이렇게 V라인이 되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동그랗게 보이네요. 네, 30대 언니가 메이크업하는 언니 몇 살이죠? 40대인가요? 58입니다. 58세요? 제가 욕하신 거 아니죠? 네. 어, 아니, 아니야.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눈썹은 그린 상태예요, 리더님들. 그래서 그러면 나는 눈썹을 그린 다음에 아이브로우 요 마스카라를 또 써줘야 돼? 너무 귀찮아라고 얘기를 하실까 봐 제가 하나 더 알아온 사실이 있어요. 리더님들, 그 눈썹이 사람의 인상을 굉장히 많이 결정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혹시 이따가 미팅 끝나신 다음에 연예인 눈썹 짤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눈썹이 아치 모양인지, 갈매기 모양인지, 아니면 일자인지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썹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썹이 흐리멍텅하잖아요. 딱 얼굴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썹이에요. 그래서 눈썹이 흐리멍텅하고 흐리면은 굉장히 인상도 흐려 보이고, 신뢰도도 엄청 떨어지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기가, 그런가? 이렇게 돼요. 근데 눈썹이 굉장히 또렷하면 인상을 그만큼 또렷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특히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이브로우 가지고 눈썹의 색깔까지 맞춰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비치 브라운 컬러가 있고 비치 토프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비치 토프 컬러가 조금 더 연한 갈색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 아이브로우 쓰던 분들이 갈색, 그 브라운 컬러 쓰시던 분들은 요거 비치 토프를 쓰시면 되고요. 나는 조금 진한 거? 아니면은 연회색이라고 하죠? 그 색깔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 쓰셨던 분들 있죠? 저희 원래 기존에 있던 요거 아이브로우 요거 쓰시는 분들 색깔, 컬러를 그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치 토프 같은 경우가 연 브라운, 요 비치 브라운이 진짜 브라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고르기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강의를 위해서 둘다 샀습니다. 지금 신명아리따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러를 쓰면 되나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거 쓰세요? 브라운을 쓰시는지 아니면은 아, 평소에요? 아이브로우 쓰시는지? 문신했어요. 모델이 안 나와주네. 오늘 모델 상태가 조금 아, 브라운인 것 같아요. 네, 브라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브라운이라고 하시니까 비치 토프 컬러를 써보도록 할게요. 하는 걸로? 네, 살짝 하는 걸로. 지금 눈썹은 그리신 상태예요. 왜냐면은 이 제품 자체가 여러분 눈썹 살에다가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에 닿아서 쓰게 되면은 뭐잘안 발리게 되거든요. 털에다 쓰시면 돼요. 네. 비치 토프 컬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쓸 건데, 이거는 너무너무 편한 게양 조절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뿅 빼셔서 바로 쓰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좀양 조절이 힘들 것 같아. 좀 무서워. 그러시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저희 눈썹 항상 그릴 때 아시죠? 뒤에는 진하고 앞에는 연하게. 그래서 이렇게 쓰실 때 뒤쪽에다가 이렇게 먼저 양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앞으로 당겨서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용법이 너무너무 쉬워요. 왜냐면 진짜 눈썹 생긴 대로 빗어주면 돼요. 지금 혹시 보셨나요? 제가 이 뒤쪽은 이렇게 일자로 빗었고요. 앞쪽은 이렇게 빗었어요. 위로. 아래에서 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눈썹이 그렇게 생겼어요. 뒤쪽은 이렇게 누워 있고요. 앞쪽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어요. 위로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빗어줍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살짝 컬러감이 입혀졌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신명아리님 보이세요? 저는 보여요.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시죠, 여러분? 색깔이 조금 달라졌죠? 조금 더 뭔가 자연스럽고 좀 더 또렷해진 인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가까이 와보실까요? 와보시면은 여기 눈썹이 되게 결이 살아있으면서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또렷해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를 또 써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편하고요. 맞아요. 김혜선 리더님이 딱 집어주셨어요. 제가 지금 딱 드릴 말씀이었는데 남자들이 쓰면은 너무너무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꼬리를 빼고 그 다음에 앞머리는 얘로 그냥 살살살살살만 해주면 되니까 빗질만 하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섀도우죠.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진짜 펄감이 너무너무 기존의 방콕 에디션은 살짝 펄감이 좀 큰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쓰기는 뭔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 이었는데 여기 LA 에디션은요 어떠냐면요 제가 한번 손등에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제 손등입니다. 네 맞아요. 물로 잘 안 지워지고요. 이건 진하게 발색했을 때예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 쓰겠다 싶죠? 근데 이렇게 퍼트려주면요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자 보이세요 여러분? 반짝반짝 은은하게 반짝반짝 진짜 요 제품 이름대로 LA 샌드 진짜 백사장, 모래사장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은하고 예쁘게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제가 아티스트리 제품 중에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브라운 컬러의 이런 좀 뭐라 해야 되지? 언더에다 쓸만한 애교살 같은 데다 쓰거나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쓸만한 게 조금 모자라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게 딱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 샌드 컬러 그리고 이 선셋 컬러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좀 살짝 뭐라 해야 되지? 좀 붉은빛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진짜 안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예뻐요. 자 이게 좀 되게 뭔가 주황빛 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맞아요. 원컬러 딱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퍼트려 보시면은 이렇게 세상에 LA 선셋이래요. 너무너무 예쁘죠? 잘 보이시나요? 좀 아쉽네요. 혹시 있으신 분들 한번 이렇게 손등에다 한번 해보세요. 왜 손등에다 하시냐면요. 요거를 눈에다 바로 대고 바르게 되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마르는 재질이잖아요. 크림 타입이기 때문에 눈에다 하고서는 픽스가 돼요. 그러면은 지우기가 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눈에다 바로 하지 마시고 손등에다 덜어서 꼭 쓰시는 게 되게 되게 좋고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하고 맞아요. 잘못 바르고 기절하실 뻔했죠. 어떻게 쓰시냐면요. 손등에다 덧은 다음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네, 이거 예뻐요. 이거 선셋을 네. 선택을 하셨어요. 선셋 컬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봄에 딱 데일리로 화사하게 너무 쓰기 좋은 컬러고요. 샌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음영감, 분위기 있는 게 좋다. 나는 분위기 여신이다. 이런 분들이 쓰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컬러예요. 근데 이게 또 픽스나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빨리 픽스가 되진 않아요. 조금 시간은 걸려서 내가 수정을 하기에 딱 적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너무너무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손등에다가 좀 두께감 있게 그러니까 쭉 펼쳐서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아시죠? 이렇게 떡 덜어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양 조절을 해주세요. 진짜 이 정도 묻으면 돼요. 근데 여기 딱 묻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도톰하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럼 진짜 망해요. 정말 그냥 이렇게 묻는 정도 손에 묻는 정도로 하시고 눈 중앙부터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한번 바를 때 왕창 바른다 이런 느낌보다는 한번 얹어주고 그 다음에 또 얹어주고 이런 식으로 진짜 데일리로 쓰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게 되게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펄이 되게 미세하고 너무 예뻐요.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얘는 이제 좀 화사한 느낌, 얘는 음영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대요. 안 된대? 네, 안 된대요. 섞지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두 개 다 너무 예쁜데 섞으면 색깔이 좀 뭔가 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섞지 마시고 한 가지 컬러로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예뻐요, 진짜. 정말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 언더에 이 애교살 부분도 살짝 밝혀주시면 굉장히 밝아지고요. 그리고 눈 크게 만들 수 있는 팁을 또 하나 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건데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눈 앞머리에다가 이렇게 찍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눈에 닿지 않게 살짝 떨어져서 앞에다 딱 찍으래요. 무슨 느낌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붙여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떨어져서 거기다 찍으면 눈이 이렇게 확 커져 보이더라고요. 앞머리 쪽에만 살짝.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 눈에 딱 붙여서가 아니라 여기 눈 살짝 떨어져서 그렇게 하시면 되게 생각보다 괜찮다. 붙여서 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쓰면 되고 아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얘가 이제 크림 타입의 섀도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거를 쓰기 전에 저희가 막 브러쉬 가지고 하는 그 가루 타입의 섀도우를 쓰게 되면은 얘가 컬러 발색이 잘 안 된대요. 살짝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베이스까지 깔고 그 다음에 얘를 하시고 순서만 좀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얘가 베이스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짜잔! 얘를 빼먹고 있었어요. 저희 카메라 페이스 스틱이죠. 아까 전에 얘기할 때도 까먹었는데 얘는 뭐냐면 이제 여기 T존이랑 여기 특히 다크서클 밝혀주는데 최고래요. 그래서 리더님도 베이스 하신 다음에 막 이렇게 덜어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굳이 더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위에 보세요. 과감하게 이렇게 오, 광채가 생겼어요. 어머 얼굴 차이 보여요? 여기 굉장히 밝아졌죠.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여기 이렇게 살이 조금 이렇게 들어간대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이거 저는 사실 잘 안 썼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크림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가루보다 훨씬 쓰기가 편해요. 그렇죠? 이마도 한번 채워볼게요. 이마에도 광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코끝, 입술 위쪽 그리고 턱까지 이렇게 채워주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조금 뭉친 것 같아. 그럴 때 손으로 살짝만 톡톡톡. 이게 요번에 제품 나온 특징이 전체적으로 쓰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 환하네. 하이라이터에 맞아요. 환하게 밝혀주고 싶은 곳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섀도우 했는데 난 눈이 더 밝아지고 싶어. 그럼 눈 한번 보세요. 눈 위에다 한번 칠해주셔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어머. 리더님들 봐봐요. 거기 한번 돌려보세요. 이마 반짝반짝해진 거 보여요. 이마 세상에. 반짝반짝했었어요. 이게 그래서 카메라 잘 받는다고 그래서 카메라 스틱이래요.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입술. 저희 입술 바르기 전에 볼터치를 빼먹었죠. 볼터치는 어떻게 하지? 이번에 LA 컬렉션에 볼터치가 없어요.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끈적끈적할 것 같잖아요. 저는 립글로즈 진짜 안 쓰거든요. 저희 거를 쓰기는 써요. 근데 그래도 저 아티스트들께 립글로즈가 안 끈적끈적하다고 하는데도 립글로즈 자체가 끈적일 수밖에 있어요. 근데 얘는요 립 오일이잖아요 여러분. 립 오일 글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도 안 끈적거려요. 지금 한번 발라보실래요? 리더님들 갖고 계시죠? 꺼내서 한번 발라보세요. 그래서 얘를 볼터치로 쓰면 너무너무 예뻐요. 손등에다 이렇게 덜어서요. 이렇게 덜었어요. 덜으신 다음에 얘는 그렇게까지 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색깔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진짜 자연스러운 혈색을 주면서 동시에 피부에 광택까지 주니까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뭐라 해야 되지? 뭐랄까 그 피부 속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혈색 보이세요? 얼굴 촉촉해진 거 너무 예쁘죠? 가까이 와주세요 모델. 네 요렇게 어려졌어요 리더님들. 그래서 메이크업 제품은 진짜 좋다. 그렇죠. 메이크업 제품 기존에 당연히 쓰시던 거 너무너무 좋지만 의외로 예쁘다니. 그렇죠. 의외로 예뻐요. 이게 아 저도 그랬어요. 바르니까 아 이 볼터치 너무 괜찮다. 이거 의외로 예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전소에 개인적으로 또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립을 발라볼게요. 얘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립 오일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입술 요즘 되게 많이 좋아. 향이 되게 괜찮아요. 저는 립 제품에 개인적으로 향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근데 아니 이거 근데 얘는요 되게 은은하고 뭔가 맛있어. 맛있는 냄새가 나요. 코코넛 냄새 나요. 코코넛. 맞아. 코코넛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이렇게 살짝 얹어주는 느낌으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자체도 컬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부담스러운 컬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컬러고 너무 예쁘다. 그리고 발랐을 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입술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그냥 한 번 발랐을 때는 색깔이 좀 되게 연해요. 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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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근데 이제 립 오일 같은 경우에 제가 친구 거를 써봤었어요. 타사 거 저희 거 나오기 전에 근데 써봤을 때 되게 뭔가 깝깝하고 그렇지. 얹어놓은 느낌 막 기름이 막 고기 먹고 기름 안 지워진 느낌 그런 느낌인데 되게 가벼워요.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쓰기도 편하고 자 이렇게 립까지 발라봤는데요. 비포 애프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비포 그쵸? 이게 애프터 네, 너무 반짝반짝하죠. 그래서 이번에 LA 컬렉션 컨셉이 반짝반짝한 백사장에
뛰노는 그런 건강한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님도 코로나지만 여러분 우리 또 메이크업은 해야 되잖아요. 얘가 또 립이 그렇게까지 마스크에 많이 안 묻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메이크업은 하고 싶고 그리고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너무너무 괜찮고 요거 향수는 이제 개인적으로 써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지금 발라봤자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꼭 써보시고 나는 진짜 모르겠어.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배은수 님들한테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리더님 잘 모르시면 일단 주문하신 다음에요. 쓰시고서 별로 반품하세요. 아무리 반품 다 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 사실 진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소비자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얘기를 해요. 당당하게. 언니 이거 한번 써봐. 그러면 나 이거 안 써봐서 모르겠어. 아무리 반품 돼. 내가 개인적으로 픽업해가지고 반품까지 해줄 테니까 한번 써봐. 그러면 반품한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제품 괜찮으니까 이렇게 들고 다니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메이크업 해주셔도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쓰셔도 되고 파우치에 딱 들어갈 수 있게 제작이 되었으니까 리더님들 많이 제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데일리 메이크업도 되고 이걸로 이제 밤에 나갈 때 그런 진한 메이크업도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